쉐보레의 엔트리급 신형 SUV의 실물이 국내 포착되며 가격까지 공개돼 화제입니다. 훨씬 커진 덩치와 환골탈퇴한 내외관 디자인,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가격까지 출시 전부터 대중의 평가가 매우 좋은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재원과 국내 출시 정보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SUV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포드와 링컨 등 이미 아예 SUV 전문 브랜드로 돌아선 회사들도 있고, 작년에는 세계 승용차 신규 등록의 절반 가까이가 이 SUV들로 구성됐는데요. 유명 미국 제조사 쉐보레도 한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SUV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이 중 오늘 소개드릴 차는 바로 트렉스입니다. 트렉스는 2013년 출시돼 올해까지 판매 10주년을 맞이한 소형 SUV입니다. 준수한 상품성을 가졌으나 셀토스 등 새로운 경쟁 상대들이 만만치 않아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진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쉐보레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기존 트렉스가 사라지고 이번 달 말을 끝으로 한국 GM 부평 2 공장이 가동 중단되며 이 차가 단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2세대 풀체인지의 때가 다가온 것이죠. 더불어 국내에서도 실물을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선공개된 오피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에 대중의 호평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또한 차명이 중국판인 시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차 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547mm, 휠베이스 2700mm의 동급 대비 크고 늘씬한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길이가 약 27cm, 휠베이스 약 15cm, 2열 레그룸은 7.6cm가 늘어나 위급이라 볼 수 있는 기아 셀토스보다 전장이 16cm 이상 길고 휠베이스도 7cm 더 길죠. 높이는 1세대 트렉스 대비 10cm 이상 낮아져 매우 날렵합니다. 휠베이스는 지난 2세대 산타페와 같은 수준이죠. 디자인은 기본형인 LS, LT 트림을 기반으로 날렵한 RS 트림과 어디든 갈 것 같은 터프한 스타일의 액티브 트림이 있습니다. 해당 제보 영상은 노란색 RS 트림인데 이 컬러도 국내에서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전면부에선 분리형 헤드램프가 탑재됐으며 상단엔 일자 DRL이 첨단의 맛을 주고 진짜 헤드램프는 하단에 세로로 배치됐습니다. 이코녹스 EV나 블레이저 EV도 이런 식이죠. 중앙부엔 커다란 그릴이 배치됐으며 RS는 매끈한 역사다리꼴의 형상이고 액티브 트림은 면적을 더 키우고 장식을 넣어 역동적인 육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로는 RS 트림에 더듬이가 있는데 쉐보레 엠블럼에서 뻗어나온 크롬 가니쉬가 마치 사슴뿔처럼 DRL과 범퍼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꽤나 호불호가 갈리고 구독자분들은 좀 더 SUV스러운 액티브 트림의 디자인이 더 낫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측면은 이전 트렉스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 후드와 휠베이스로 후륜구동차의 맛을 최대한 재현했고 낮은 전구와 치켜 올라가는 벨트라인이 매우 스포티합니다. 휠하우스와 차체 하단의 검은 플라스틱 클래딩은 허리를 아주 잘룩하게 만들어주죠. RS 트림에선 최대 19인치의 투톤 알로이 휠이 탑재되고 액티브에선 최대 18인치의 블랙 휠이 들어가는데요. 이 블랙 휠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 RS 트림 휠을 옵션으로 제공해주길 바라는 구독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후면부는 꽤 독특한데 크게 누운 뒷유리와 튀어나온 펜더는 스포츠 쿠페의 맛을 내며 뒤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에 가까운 테일램프가 단단한 맛을 줍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을 따랐으며 정리정돈이 잘 됐습니다. 육각 스타일의 8인치 클러스터와 11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마련됐죠. 공조장치와 열선 기능 등은 물리 버튼으로 남겨두어 주행 중 컨트롤에도 용이합니다. 뒷자리 공간도 여유로운 편이며 트렁크 용량은 1세대보다 12% 늘어나 약 400리터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국내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트레일블레이저와 같은 VSS-F 플랫폼을 기반으로 1.2L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며 139마력과 22.3kgm의 토크, 8.6초의 제로백을 발휘합니다. 전륜구동 단일 사양으로 4륜구동은 선택할 수 없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제공되며 자동 비상 제동과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및 오토 하이빔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신형 트렉스는 내년 봄부터 글로벌 판매를 시작하며 국내 역시 내년 상반기 출시를 예상합니다.
차량가는 미국 기준 한화 약 2,800만원대로 현지의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약 250만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국내 생산될 예정이기에 해외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 예측 중이고, 저번 영상에서는 현직자 언급으로 2,000만원 극초반대에서 시작한다는 댓글도 보이는 만큼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만약 이 정도 상품성의 이 가격대라면 국내 SUV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형 트렉스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트렉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